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이틀 연속으로 시장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고금리 우려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도 의외로 성장주인 게임단에서는 강하게 버텨줬습니다.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연초부터 사실 중국에서 판호 발급 이슈가 계속 나왔지만 게임주들 이것과는 별개로 올해 계속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슈를 계기로 과연 이 거추매, 내올매매 기법이 등장을 했을지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요. 히든 종목 소개하는 시간에도 이정현 차트 매니저가 게임 관련주 준비해왔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오늘도 노래로 출발해주시겠죠? 이정혁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 오늘은 사실 노래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떤 노래를 부를지 하다가 이제 내올매매 우리 주제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항상 우리가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매매 포지션 교과서처럼 정해놓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금요일에는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보고 나서 매매를 진행하기 위한 눈치 보기 장세가 초반에 많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오늘도 오전에 조금 느긋하게 매매하자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란톡방에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 여러분 어떠한 종목 빠르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 매매 참여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실시간 대응이 빠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사고팔고가 늦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매매 패턴이다 보니까 나는 조금 좀 늦게 봤어요. 또는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용으로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중급 이상의 고수 분들은 어때요? 분봉 알려드렸죠? 그 분봉 라인에서 기준 캔들 들어갔을 때 바로 매수에 참여해서 짧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2일 오전에 여러분들 노란톡방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해외 증시상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시장은 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준금리 동결은 했지만 어때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내년에 어떤 금리에 대한 전망에 실망들을 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때요? 실업수당 지표까지도 최저치를 찍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년 만기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년 만기 기준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무리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1년 365일 12개월, 12달 내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잘하시고 주식 매매를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요. 매매하는 달, 안 하는 달,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막 급하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내년 금리 인하 2회 정도라는 발언이 시장의 악재로서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9월 14일, 15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순매수 물량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쪽은요. 얘네들은 자꾸 단타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기 위해서 매물 출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중을 그때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었죠. 그러한 어떤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해서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는 관망하시거나 공부하는 데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더 높여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포인트로 가지고 온 거, 자, 바로 게임 섹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위메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가 분명히 다른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항상 말씀드리죠. 뉴스가 나오고 나서 들어갈 때에는 늦어버려요. 이미 이쪽 섹터에서는 이 뉴스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리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로 해요? 우리가 이거 추매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수상한 종목들. 얘가 왜 여기에서? 어머. 얘네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이에요. 엑토즈 소프트하고 조이시티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관련주 잘 매매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너무 힘들이 없었고 또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서부터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토즈 소프트예요. 엑토즈 소프트인데 자 보시면요, 여러분. 항상 차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길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이 차트는 이제 어제 차트입니다. 자, 해서 길게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고점. 야, 이렇게 힘이 좋았던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막 약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었는데 이때서부터요. 2021년 말 22년 초서부터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 충분하게 하락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거 추매를 여기다가 테이블 딱 하는 거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 그러면 일단은 이 라인 부분에서는 해 먹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신규로 들어온 물량이 너무나 수상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의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추세를 그어왔어요.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상단에 있는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한 번씩 다 그어봤더니만 어떻습니까? 최근에 강한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추세를 돌려세우면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실 수가 없어요. 개인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강한 물량과 강한 힘으로 여기에서 슈퍼맨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딱 등장을 해서 앞구비로 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하고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개인이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단과 하단에 있는 그렇죠? 이러한 추세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데 자, 이쪽 부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거래량, 우리가 공부한 거래량 있죠, 여러분? 자, 유통주식수 체크하시고요. 지금 하단과 상단에서 터지고 있는 거래량들을 체크를 했을 때 과연 왜 이 자리에서 이러한 강력한 힘이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이평선, 자, 5일, 20일, 뭐 우리가 120일, 그죠? 240일 등등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검정색 무슨 선이라 그랬어요? 검정색, 그렇죠. 240일선이에요. 근데 얘는 언제서부터 하락을 했어요? 22년, 그죠? 그러면 22년, 23년이니까 480일선도 기준을 잡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너무 늦게 움직이다 보니 240일선만 기준을 잡더라도 이제서야 너희들 1년 동안 산 사람들, 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이제서야 돌파를 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느냐, 엑싯을 했느냐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래 하단 부분에다가 분명하게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요.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죠. 중요한 자리를 잡고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기 매수로 얼마든지 잡아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 자, 거기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너희들 여기서 해 먹었어. 그래. 자,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모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아놓은 물량으로 눌러놨는데 이 거래량도 수상하죠. 월봉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왜 이렇게 터지느냐 이거예요. 거래량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주머니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달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요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매매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조이시티 종목이 되겠습니다. 조이시티.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트는 어떻게요? 길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장 기초적인 어떤 우리 주식 공부할 때 요런 반원식, 그죠? 요 반원식의 섹터에서 이러한 자리를 잡아내자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아주 이쁜 형태의 반원 형태에서 상승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 상승한 날짜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려 11,800원, 900원대에서 2,800원 라인까지 하락을 한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빠졌죠. 자, 그러면 상단에서 들어가신 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관심을 갖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한번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 그어왔어요. 제가 추세 그어왔고요. 아래에 지지라인, 저점 라인에다가 한번 쫙 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자리를 잡아가야 되겠죠. 아니, 요거 뭐예요, 요거? 요러한 것들 체크,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들 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렇죠? 추세 체크를 딱 했더니 어때요?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추세 라인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추세 또는 지지가 있어요. 주가가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세 번 두들기고, 많이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한 방에 뚫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 라인을 한번 이탈을 시키죠. 이탈을 시키고 나서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강한 상승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러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정확한 신뢰도가 높은 지지 라인까지 확인을 하셨으니 대응 전략을 혼자서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라고 해서 재무가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저점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나온 자리들에서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져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너의 매도를 부르고 우리의 매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래량 없이 눌리는 거예요. 흔히들 뭐라고 합니까? 백화점 세일 들어간다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되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좋았어.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대에서 내가 공부 한번 해보겠어. 내가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고 관심 종목에다 추가해 놓으시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종목들이 없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지금 많이 눌리고 있다는 얘기죠. 물에 오래 잠기면 어떻게 돼요? 숨 쉬러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도 사실 얘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요 저점을 딱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번 달이 사실은 약세장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어때요? 한 호가도 지금 위로 올리지 못하고 꼬리를 좀 달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저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 저점들 체크해 놓으시면서 매매에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안전벨트 딱 매고서 오케이, 나는 한번 대응해 보겠어.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이날의 거래량 너무나 수상하죠. 누구 주머니에가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한 가지 말씀드려서 아마 못 잡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왜? 급격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매매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본인의 기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빠르게 들어가서 그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은 더더욱이나 이거 추매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들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매매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매 금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또 하나 이렇게 체크가 또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평선하고요.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걸 가지고 저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손실들을 겪어보았을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 주식 인생에도 변곡이 생겼어요. 변곡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매매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이거 추매를 여러분들이 딱 습득을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내올 매매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기술에 불과하죠. 물론 찾아내는데 굉장히 힘들기는 했습니다. 손절도 많이 해보고요. 어머,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 이게 아니었나 보네.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만, 또는 매매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김사부님이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대로 돼 있는 필살기 한 가지만 여러분들 배워놓으시라니까요.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예요. 내올매매 굉장히 직관적이다. 그리고 선을 세 가지만 그어놓으면 진입 타이밍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 고점에서 샀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어때요?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 히든 종목이나 또는 여러분들 그 노란톡방에서 매매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손에 뽑습니다. 대부분이 다 눌린 종목들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대기 매수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절대로 그냥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 하나 정도는 익혀놓으시면 충분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이제 매매일 연휴 전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사부님이 오늘 같은 이러한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종목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서부터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네,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오늘 핫테마 시간 통해서 게임주들 두 개의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어제는 또 강하게 떴지만 일제히 오늘 약세장에 더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맞물려서 급락을 하고 있는 게 또한 이 게임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너무 또 위험하게 이 종목 이름만 가지고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희 단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의 의견 꼭 한번 들어보시고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 이것조차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공부부터 시작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이에요. 먼저 QR코드,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 안내 시간에 네모나게 아래쪽에 띄워드립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입력해야 하는 참여코드 있습니다. 7788 쉽게 설정해 두었으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또 방송 시간 11시 50분까지만 딱 열리는 방이니까 지금 바로 스마트폰 집어 드셔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면 인식이 잘 안 되네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동일한 단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100원의 유료 비용이 나중에 통신비로 청구가 됩니다. 샵 3772번 문자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 매니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가 전송이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똑같은 방법 7788 참여 코드를 창에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매매, 좀 보수적인 매매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강의 들려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시황들도 올라가고 뉴스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딱 지나자마자 제가 오늘 요 두 종목 움직이겠네요 라고 해서 서자로 시작하는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네, 해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한 종목 봤을 때는 한 23%, 25%까지 급등을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거래량을 보면서 아 오늘의 시장에는 얘네들이 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관련 섹터 분명하게 한 번씩은 더 올려줄 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여라도 손실 중이신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방에 오셔서 평단 관리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창도 굉장히 먹고 싶죠? 네, 저는 안창도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진단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며칠 전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가까운 막 병원도 잠깐 오전에 잠깐 들렸다가 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가면요 무조건 피 먼저 뽑죠. 아니 나는 여기가 아픈데 왜 자꾸 피를 뽑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진단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진단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기적인 선수인지 장기적인 선수인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진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 선수예요. 짧게 짧게 빠르게 대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시총 무지하게 무거운 종목들 이런 거 들어가서 내가 VI 걸리면 나올 거야. 말이 됩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VI가 걸리는 종목들도 있죠. 하지만 선택하셔야 되는 섹터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나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종목, 섹터를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이거 추매를 대입을 한 이후에 매매 기법, 거기에 따르는 매매법들을 찾아서 적용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본인의 관련되어 있는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우리 오픈방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써놨죠.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식이요 여러분 주식시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 과장 허위 광고 같은 것들 많이 보시죠. 300만 원 가지고 막 벤츠 샀다고. 에? 와 1000만 원 가지고 집 샀다고.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벤츠 살려고 하니까 돈을 저기 수익을 많이 못 내시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1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니 공부가 병행이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십니까? 그렇죠? 의지만 가지고 입장하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 원포인트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면서 공부하는 거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뭐 오자마자 무슨 학원 오신 것 마냥 종목 주세요. 뭐 매매 기법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지금보다는 나아지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이거 춤에 주말 방송, 아침 방송 내일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요약본으로 강의를 해요. 자, 이거 추매를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매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대응했던 종목들은 이게 막 급격하게 움직였어요. 막 8% 올라갔다가 3% 빠졌다가 8% 막 이러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기준가 이하에다가 분할로 매수를 걸어 놓으세요. 내가
100만 원을 가져다가 매수를 한다. 내 비중의 5%가 100만 원이다. 10%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5개 딱 걸어 놓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싹 걸어 놓잖아요, 여러분. 내려와서 체결이 된다니까요. 그 자리를 괜히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에 왜 그 금액대 이하로 걸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체결이 되고 올라가잖아요. 바로 수익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 수익을 가지고 있는 분과 95% 수익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5%인 분하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로 그냥 2%인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기 매수를 반드시 진행을 하셔라. 종목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네. 그중에 여러분들이 딱 체결이 되고 나서 매도 설정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가능해요. 당일 단타요? 가능합니다. 5일선 대기 매수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괜찮은 종목들 딱 일봉 확인하고 5일선 네이농 고개를 들거라. 그 아래에다가 대기 매수 걸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쭉 체결되면 바로 매도 설정.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도 당일 단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초전도체 두 종목을 말씀드릴 때 분명히 거래량을 언급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거래량을 보니 오늘 아마 얘네들이 조금 움직여줄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거래량이 어떤 의미였느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오전 짧은 시간 내에. 아, 그러면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게 뭐예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키움 현재가 영하나 창을 여시면 가운데 총 주식수가 나와요. 이거를 클릭을 해놓으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유통수가 나오죠. 이 유통수 한번 딱딱 클릭하면 유통수로 바뀌어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중에서 이미 많은 양의 거래가 터지고 있다. 아, 오늘 내가 오늘 무언가 한번 좀 올려보겠어 라고 하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통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의미 있는 거래량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유통수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반드시 설정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자,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고 화살표를 누르시면 얘가 여기로 싹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상단에 차트 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유통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의 어때요?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량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케이. 대기 매수로 거래량이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할 때에도 물론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항대 딱딱딱 그어놓고 그 아래 위에 3호가 내에다가 다다닥다다닥다다닥 걸고 이렇게도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하지만 초심자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5%, 7%, 10%에다가 매도해라. 무조건 하셔야 된다. 남들 수익 내고 나가는데 왜 그때서야 매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키움증권 기준 0624 딱 키시면요. 스탑로스 나와요. 그러면 스탑로스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뭐예요?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요. 내가 몇 프로에 한 주만 매도할 수도 있고요. 만 원만 매도할 수도 있고요. 전량 다 매도하실 수도 있어요. 설정 딱 해놓으시고요. 조건 추가 딱 눌러놓으시잖아요. 며칠? 90일. 90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던, 어디 뭐 해외여행을 가시던, 뭘 운전을 하시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년째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현역 군인이라니까요. 직업 군인. 그리고 이거 운전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거 손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서 이거 주식 이거 매매하겠습니까? 다 걸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수익들 얼마나 잘 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리고 세력들도 이거 합니다. 여러분만 안 하는 거예요. 세력은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해요? 네, 꼭 하시기 바라고요. 휴대폰 MTS에서도 가능해요. 주문 탭 누르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 탭이 있어요. 클릭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아유 지금 나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요, 매니저님. 네. 제가 지금 A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예요. 아유, 근데 얘 맨날 3%씩 움직이는데 얘가 과연 갈까요? 아유, 저는 그냥 보고 있다가 매도할. 아니요. 한 방에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도 설정을 반드시 꼭 해놓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요. 저도 학교 다닐 때에는 아, 이제 졸업하면은 아, 다 끝나겠지. 군대 딱 갔다 오니까 아, 이제 내 세상이 아니요.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인생 공부. 여러분, 주식 공부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또 그 다음 날이 분명하게 발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은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쉬우신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겠다, 메시지 함에 링크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문자 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지금 아래쪽이 크게 또 띄워드리고 있고 강의 시간에는 왼쪽 상단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휴대폰 카메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식시켜 보시고요. 그러면 나타나 링크,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어떤 내용을 보내주셔도 괜찮지만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는 반드시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저희 문자로 상담을 해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정혁이라고 키워드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가 전송이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똑같은 단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나는 기법서 필요합니다. 공부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전자책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혁 매니저의 강의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또 다음 주는 이 매니저님을 하루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연휴 때문에 출연 일자가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른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도 같이 한번 전망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기법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란톡방으로 이렇게 입장하는 법 안내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매니저님 모시고 남은 강의 마저 들어볼게요. 내울매매 기법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지금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매매 사실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닭살스러워요. 뭐냐면 정말 잔기술에 불과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국가 고시 봅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몰랐기 때문에 못 해본 것이고요.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여러분 정말요. 깡통 한 두 번 차보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한 두 번 정도 차보면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뭐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이, 거, 추, 매 이렇게 공부했죠. 요 네 가지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정말 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어저께 축구 보셨나요? 축구에서 그 멋있는 슛을 쏠 때 그 슛 쏘는 동작만 배운다라고 해서 슛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초 체력이 돼야 돼요. 맞죠? 그 선수들처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시고 나만의 기준을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점점점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려고 했고요. 제가 방송 맨 처음에 나올 때에도요. 아, 공개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 그럼 저 안 할래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내울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울매매가 되었어요. 하단의 침수 구간, 조정의 구간이에요. 조정의 구간. 그리고 이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홀딩을 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다 홀딩을 해봤더니 어머어머어머 어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무조건 수익은 챙겨놔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5%, 7%, 10%에다가 자동 매도를 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머나, 한 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자리가 또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초심자분들은 5%, 7%, 10%의 보유 비중의 절반은 무조건 매도 설정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X게이트예요. 관련 종목이죠. 우리 내월매매 적용 종목들이에요. 저는요, 요날이었어요. 막 혼자 막 들어가가지고 매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요. 저점 확인하고요. 고점 확인하고, 이거 추매를 먼저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어때요? 위에 칸과 보조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대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합니다. 혼자 물찬 자리요. 어디요?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두 번째 종목, ADM 코리아입니다. ADM 코리아. 보세요, 여러분. 자, 고점 확인하고요. 저점 확인해서 라인 딱 그어놓고 추세 딱 그어놨어요. 오케이. 어때요? 두 군데에서 물찬 자리만 찾는 거예요. 혼자 물 찼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혼자 물 찼어요. 여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안 해요. 안 해. 안 할 거야. 여기도 안 해요. 자,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딱 했더니 좀 빠져요. 괜찮습니다. 왜?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뜬과 동시에 상승이 나왔죠. 5%, 7%, 10%. 이 자리에서도 한번 나오기는 했어요.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이때는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 고점 찍고 지지라인 여긴데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죠. 넣어놓고 요 물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물이 찼다? 매수. 자, 다음 종목 뭐예요? DR잼이 되겠습니다. 자, 이 DR잼은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캔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요 매매 패턴을 언제 공개를 할까 지금 약간 타이밍을 좀 보고는 있는데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 오셨던 분들은 알려드렸죠? 네, 그러한 종목 항상 3시 전후로 해가지고 찾으시면 종목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고점, 저점 확인하시고요. 그죠? 여기 저점 나왔죠? 오케이. 그러면 두 군데에서 물찬 자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꾸 혼자서만 물이 차요. 위에는 물찬 자리 없죠? 위에 물찬 자리 없어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내올 자리가 나온 종목은요.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얘가 우상향으로 틀어놓더라도 이러한 자리에서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냈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관심 종목 하나 포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딱딱딱딱딱딱 보면은 물찬 자리가 딱 나오죠. 오케이. 너 그러면 내가 내일 너 대응해보겠어. 배운 대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엑스코넥입니다. 엑스코넥. 자, 보시면요, 여러분. 차트가 일단 깔끔한 애들이 좋기는 해요. 저도 차트 굉장히 좀 깔끔한 애들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고점 확인하고 중요 라인에다가 자꾸 이평도 이렇게 지지선 자꾸 그어 놓으시고요. 어머. 공부한 대로 거래량 확인됐고요. 추세 한번 싹 그어 봤어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 이후서부터 동시에 물찬 자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물 찼어요. 물 찼어요. 동시에. 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 어떻게? 빠지죠. 괜찮다니까요. 빠지죠. 괜찮아요. 왜? 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적으로 자리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기다리세요. 5%, 7%, 10%.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괴리율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분할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점에 따라 들어가시는 매매만 하지 마시고 물론 강한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이러한 돌파 매매도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나기는 하지만 저점들을 노리자. 아시겠죠?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이네요. 서남이. 네. 아유, 서남이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서남이요. 여러분 조만간에 한번 올려줄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서시감은 두 종목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얘네들 거래량을 보니까 한 번은 올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날 방송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이 딱 찬 자리가 나오길래 계속 물이 차 있길래 오케이 꺾여 올라오는구나. 다음 날 상한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지금 제가 방송 나왔을 때는 이런 캔들이 좀 만들어져 있던 것 같던데 예,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바로 가서 서남인수서부터 한번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석 연휴 끝나잖아요. 오프라인 강의 진행할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넌스톱으로 진행할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할 겁니다. 하니까 지금서부터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안내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공부하고 싶으신 마음이 좀 드신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이죠. QR코드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부분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하듯이 이 노란색 네모난 부분을 찍으시면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거예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인 참여 코드는 7788이라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 또 통신비는 부과되지만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더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이정혁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를 전송해 드리니까요. 발송된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다음 주 추석 연휴 앞두고 오늘 그리고 수요일 평일에는 이렇게 출연하시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서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 게임주들 히든 종목 소개 받아볼게요. 매니저님 오늘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서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자,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항상 말씀드리죠.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어머어머 이거 갈 것 같아. 어머어머 지금 봤더니 양봉이네. 어머어머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네.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플레이 위드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그거를 코에 걸거나 귀에 걸거나 어디다가 걸어도 걸 겁니다.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분명하게 자리들을 만들어 놨을 거고 이 회사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게임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게임은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수상한 흔적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머. 차트를 길게 봤더니 여러분들도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어머. 니네들 왜 그랬어? 너무너무 수상한 거예요. 첫 번째가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하락을 할 때 나온 물량에 대비해서 그 전에 거래량들을 체크해 보시면요. 도대체 이 물량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볼 수 있는 주가가 어디예요? 지금 요 검은색 무슨 선? 요 검은색 무슨 선이요? 요 검은색 며칠 선? 241선이다. 241선.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조금 어렵고 약간 장세가 어려울 때는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물론 좋아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물론 좋지만 저점 라인에서 변곡이 생기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얘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다다다다다다다 흘러내려서 어때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어져 온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거래량들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렸겠습니까? 어떤 세력이 여기서 터뜨려?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금 모아 놓고 나서 눌러 놨는데 241 이평을 한번 딱 뚫어 줬어요. 요때가 언제예요? 3월 달서부터. 그죠? 4월 달서부터 계속 하락만 하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네. 뚫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상승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무언가 뉴스가 나올 것을 얘네들은 미리 어떤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 예를 들어서 천억 원을 받았어요. 이거요 어제 결정된 건가요? 뉴스가 만약에 어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어제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얘네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분명히 그로 인해서 한국의 게임 관련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매니저님, 네. 아니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전에 있던 애들한테 물려있던, 이 라인까지 물려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차비 주는 거죠. 나가. 아유 오래 기다리셨네요. 제가 차비 드릴 테니까 주세요. 물량 받아내는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락시켜놓고 상승 패턴으로 만들어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추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세에 저항을 맞고 있고 최상단 추세에는 저항을 맞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하단의 추세는 이미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요 하단의 추세와 상단의 추세 요 사이에 주가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내려와주면 더더욱 땡큐. 아시겠죠? 내려와주면 요 하락 추세, 요 하락 추세를 지지받아주면 더 땡큐, 더 저렴한 금액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 내려와준다라고 하면 내올 매매자리까지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자리가 보여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올 자리가 나오는지도 확인하게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그죠? 자, 정확하게 위에서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매수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목을 준비했는데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버리니까요. 대기 매수로 잡아야 돼요. 자,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전의 물량들 소화한 소화 캔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월봉상으로도 얼마든지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 라인에서 쌍바닥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장기 추세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으면서 중국 내 진출이 수혜가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고점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흘러내려. 아,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가냐고요. 그죠? 너무 저는 수상해요. 그러면 지금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아니 저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오케이? 자 보세요. 추세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추세 라인을 자꾸 저항을 받고 나오다 보니 밑에 라인에서 대기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 중요 라인들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요. 단기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 되고 위에 240일 이평선 있으니까 분명하게 한번 저항 맞겠죠. 단기적으로도 대응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넷마블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월봉이에요. 월봉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자, 요 거래량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요때 따라 들어온 물량들 다시금 소화를 시킨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왜? 계속 하락하지. 윗골이 왜 줄까요? 앞전에 있던 물량들 물량 테스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추세의 전환, 즉 변곡점이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지지 라인과 함께 올해 초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다. 지금 저점 라인이니까 같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히든 종목 두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뭐 단톡에 벌써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넷마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뭐 물찬 자리는 어떻게 아나요? 하시는데 자 단톡방에서 이 모든 답변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 QR코드나 문자메시지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